자, 오전장에 주가가 너무 많이 반등을 해가지고, 자, 반등을 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380을, 결국은 돌파를 못하고, 제가 요 구간에, 지금서부터가 중요하다. 지금서부터 주가가 추가 반등이 강하게 와야지, 강하게 못 오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수가 있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 내드린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파 시도를 했던 구간, 이 구간을 깨니까 급락이 온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급락이 오고 오늘의 전 저점을 지지받고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지금 오고는 있는데 쉽지 않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이 뭐한 20분 정도 되는데, 여기를 뭐 회복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거의 불가항력이라고 봐야 되고,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금 3시, 지금 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20분 동안에 또 모르지, 뭐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주가를 막 끌고 올라가지 않는 한 전략적으로 힘들다. 자, 그랬다가 이제 오후장에 이제 장 막판 때 이제 주가가 밀려가지고 끝나면 확률적으로 다음 주에 밀려서 바닥장이 아주 강하게 또 한번 올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뭐 방법은 딱한 가지죠. 지금 계속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장이 또 야간장에 얼마나 강한 반등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오늘 추가 상승이 최소한 양봉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양봉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주가가 밀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다음 주에 밀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 어떻게 됐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갭상이 올라와서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아주 강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호가창만 이빠이 치고 난 다음에 꺾어지는 게 아니라, 오전 오후장 할것 없이 계속 상승 추세로 가지 않는 한 확률적으로 강한 하방 압력이 올수 있다. 자, 그 얘기는 뭐야? 선물 매도 때리는 사람,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콜옵션, 풋옵션, 매수 매도하는 사람들이 다음 주에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 구간이야, 목숨 걸고. 그래서 선물 매수가 목숨 걸고 방어를 못하면 다음 주는 인버스가 뒤집어 엎는 데니까 뒤집어 엎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확률은 거의 90%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종합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느냐, 못 깨고 내려가느냐는 다음 주에 한번 강한 조정이 올수 있다는 거지. 확률은 거의 80% 90%올 거야, 아마. 자, 80% 90%는 그 조정장이 강하게 올 텐데, 그러려 그러면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이 선물하는 그 기관들이나 외인들이나 포지션들은 그걸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무조건 날라가야 돼. 네, 80% 90%가 밀리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반등을 못 주면서 계속 오늘도 장중에 이렇게 뚫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오후장에 내가 무조건 지지받고 이 직전 전고점, 이 돌파한 구간을 깨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깨면 뭐 상승분 다 반납한다. 아까 제 시황 분석 그때 내려줬지. 이때 12시 지나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추세가 왜 이렇게 꺾였느냐를 보면, 선물 매도 치는 애들은 지금 매수세보다 지금 매도세가 지금 더 강하다고, 힘이. 단지 얘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는 것뿐이야.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거린다라고 봐야지. 아둥바둥 거린다라고 보면 돼. 아마 그게 아마 적절한 표현일 거야.
그래서 아둥바둥 아둥바둥 거리기를 지금 며칠째거든. 이번 주 내내잖아, 지금. 지금 4일 내내 지금 주가가 반등권을 못 주고 그냥 올라왔다가 때려맞고 밀리고 때려맞고 밀리고 계속 그러잖니?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냥 아둥바둥 거리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이 아둥바둥 거리는 상황이 상승 추세로 강하게 다음 주 월요일 날이든 아주 오전 오후 내내 그냥 강하게 상방을 때리지 않는 한 얘는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죽는다는 거지. 자, 확률적으로 그렇다 이게야.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야. 자, 사람들은 지금 주가가 자, 코스피가 자,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 한번 일봉을 한번 보여줄까? 뭐 일봉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 자, 봐봐. 이게 지금 20선이거든. 자, 20선인데 이날 강하게 주가가 빠졌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지지받고 지지받고 올라왔지. 자, 올라왔는데 못 올라가잖아, 지금, 그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고, 4일 내내. 지금은 아직은 상승 추세가 강하지만, 자,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 견뎠어? 죽지 못해 산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둥바둥 대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강하게 장대 양봉을 최소한 2400포인트, 그리고 지점 전고점 2458, 다음 주에 이 모습이 나와줘야 돼. 무조건 나와줘야 돼, 주초에. 주초에 못 나와주면 이거 그냥 바로 꺾여버리면 되니까. 자, 이렇게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여기서 또 때려맞고 또 밀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장에 야간장에 주가가 밀려서 끝나거나 S&P가 밀려서 끝나거나 그러면 다음 주에 개파락으로 시작이 돼서 주가가 오히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확률이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80%가 넘는다. 확률적으로. 자,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나는 지금 모르잖아.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자, 오늘의 주가의 흐름으로 봐서는 추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들 하셔라. 자, 조심들 하십시오. 다음 주에 강하게 가주면 좋지.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줘야, 종합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 주초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최소한 수요일날까지 다음 주에는 무조건 지점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돌파한다라고 해도 다시 하방 압력이 올수 있는 확률이 거의 80%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요 구간은 머리통 깨지게 싸우는 구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그리고 선물 매수가 콜옵션이 강하게 상방으로 돈지를 연일 하지 않는 이상 쉽게 꺾지는 못한다. 선물 매도를 못 꺾는다는 거야. 그래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올라가는 장이잖아. 올라가는 장이니까 조종장이니까 매수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할 거야, 보나마나. 근데 나는 주가의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지금 매수하라 소리 안 하잖아. 아, 매수하면 잘못하면 뒤지는데? 매수를 왜 해? 그래서 다음 주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방법은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돈질로 다음 주에 오전 오후장 할거 없이 그냥 돈질로 막 밀고 올라가지 않는 한 그런 게임은 힘들어. 라는 게내 분석이니까 잘 보시고 다음 주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돈질밖에 없습니다. 포지션의 변화가 매도 세력들이 매수 세력으로 갑자기 돌변이 돼서 포지션의 변화가 강하게
상방으로 쏘지 않는 한 힘들다 라는 게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잘 보시고요.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